어떤 절차가 다 있습니다. 명시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번 총회는 법적인 절차와 적용 순서가 다 무시되고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결정뿐입니다. 우리 규칙부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법을 무시하고 하시겠습니까? 규칙을 무시하고 자, 하시겠습니까? 규칙부장 말씀하세요. 예. 자, 말씀하세요. 우리 103회기 총회는 시작하면서부터 법대로 하자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규칙부가 보고하는 시간에 규칙부장이 법을 얘기하는데 삿대질을 하시면 총회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위원회 권한 질의해서 재판 계류 중이라고 해서 헌법이 규칙부 해석 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규칙부 질의 중이라고 재판 절차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6항에 보면 총회 임원에는 헌법이나 규칙부 해석 답변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서 오면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헌법위원회나 규칙부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임원회가 갖고 일회는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재해석해 달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재해석해 주면 즉각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면 저는 지금이 문제, 지금은 어떤 결정해도 됩니다. 지금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후로 어떤 것도 앞으로 우리 총회가 해석 못 합니다. 부서 일을 못 한다는 걸 아시고 결정해 주십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결정해 주세요. 자, 이제.